보고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고 그랬더니 힘을 안 댔는데 그 시설에서 오는 거를 점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철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해달라 이런 대목을 하나 넣으세요.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我希望 중국어 한국어 年轻人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뭐 이제 뉴스도 아닌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를 보면 어떤 때는 비서실장 역할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무수석 역할도 하고 참 열일합니다. 네. 지난번 녹취 때는 취임 전이었는데 그렇죠. 이번 녹취 들어보니까 취임을 하셨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취임 전에 취임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 세 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얘기하는 과정이 녹음된 게 지난번에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네. 이번에 녹취록은 전화 통화 내용인데요. 각각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최순실과 통화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화한 내용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치 대통령이 최순실인 것처럼 행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녹음 네. 파일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부석 비서관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네. 영부인을 보좌하거나 아니면 뭐 청와대 내 행사 일정 관리 뭐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공개된 네. 녹음 파일은 이제 총 11개고요. 한 30분 분량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사이의 대화 내지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사이의 이제 대화가 녹음이 돼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에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좀 쩔쩔맵니다. 네. 그러니까 부속 비서관이 지금 화면 나오네요. 네. 부속 비서관이면 일정 관리하거나 네. 뭐 이제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저 영부인이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뭐 스케줄 잡고 뭐 옷 같은 거 동선 관리하고 근데 나오는 내용 들어보면 다 국정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요. 네. 아, 통화 내용 일부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수비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대수비 때 뭐 보고를 안 하고 지시만 한다고 그랬대 보시면 안 됐는데 예. 이게 좀 아둘러서 모든 그 수석들이 이렇게 각 그 시설에서 오는 거를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철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이런 대목을 하나 넣으세요. 대수비 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것에 소상이 그렇게 이렇게 문제점들을 올려주셔가지고 적극 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 그렇게 뭐 실적 넘기고요. 예예. 이 메일이 잘 안 열려 여기서. 그거 넣고. 정호성 비서관이 대단한 것 같아. 나 무슨 말인지 예. 모르겠는데 다 알아듣고 저걸. 이렇게 저렇게라고 저걸 얘기하는데요. 다 대명사인데. 네. 아.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호성 네. 전 비서관이 저걸 다 이해했다는 말은요. 아주 오랫동안 저 사람이 저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호성 비서관 전 비서관이나 또 다른 관련된 사람들한테 지시하거나 아니면 회의에 주제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 정도 얘기해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만약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저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최순실이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당시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타나선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이렇게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석 비서관 보좌관들한테 지시하는 내용까지도 챙기고 있었다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국정에 그런 네. 위치에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정호성 비서관을 만난 적도 없다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네. 실제로 지금 보신 것처럼 전화 통화하고 실제 만나기도 하고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네. 다 거짓말로 판명됐다고 볼 수 있겠죠. 컴퓨터를 못 다룬다고 저 최순실 씨가 말했던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네. 녹음 내용 좀 들어보면 마지막에 메일이 잘 안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네. 뭐 컴퓨터를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뭐 메일을 못 열어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뭐 휴대폰으로도 열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선 이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을 먼저 자료를 보낸 다음에 휴대전화로 이제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렇게 네. 보냈는데요.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다시 그 연설문을 정정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문자메시지로 내가 보냈다, 수정본을 보냈다라고 한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컴퓨터를 전혀 못 다룬다라고 보기에는 그 연설문 파일을 받아서 본인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네. 하죠. 자, 이어서 들어볼 녹음 내용은 최순실 씨가 이런저런 법안 챙기는 모습, 심지어 예산안 통과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 예산을 그 묶어둔 채 이렇게 그 정쟁을 잇고 가는 거는 이거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국민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지금 그 12월 2일로 예산이 지금 풀리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을 해서 특히 그 새로운 투자법이나 국민 그거를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 본인들이 그 요구가 들어주지 않으려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나 그 정치권의 그 무리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원래 이제 12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건국 이래 12월 2일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 날 됐었는데요. 아니 그렇더라도 12월까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비나 옛날 그 야당에서는 여기서 그 뭐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정말 대통령과 비서관과의 통화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저 뒤에 12월 2일까지 시한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예산안 통과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그렇죠. 야당이 예산안 잘 안 통과시켜주니까 이것저것 다른 거 집행도 못하겠다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대화 내용만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마치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대화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보통 12월 2일까지 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산안 통과가 늘 아시는 네. 것처럼 다 회기 넘기고 지나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얘기 했는데 또 거기에 또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걸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결국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도록 얘기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이 읊어주거나 얘기하거나 전달해준 내용 가지고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밖에 더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저기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예. 그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규제 풀어주고 그렇죠. 뭐 이런 혜택 주고 예. 이런 건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 거기에 대해서도 예.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최순실 이야기했는데 실제 제 기억에도 박 전 대통령이 그거 하면 몇 조씩 이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얘기했던 얘기 14,000여 명의 고용이 창출이 되고요.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 통과되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이 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뭐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통과가 되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얘기했던 14,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라는 2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익이 전혀 나지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뭔가 성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그런 법들을 추진하고 제정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는 거의 없었던 네.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가 정홍원 당시 총리에게 뭔가 지시하는 듯한 이야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거 있잖아 그 관련 그거 안 된 거 그 몇 가지만 꽂혀서 써요. 근데 선생님 그 정원 총리한테 다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똑같은 거 아니 그래도 그거는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거 다 마무리해갖고 한번 써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정호성 비서관은 들어보니까 아니, 그 총리한테 다 보고돼서 결정된 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네, 살짝 그렇죠? 말은 하고 싶은데 최순실이 다시 뭐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네, 그거는 네. 꼭 해줘야 된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총리에게 말 그대로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음성을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좀 국민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대목입니다. 네. 열일합니다. 열일 진짜. 야당 동향까지 챙기는 녹취도 들어보겠습니다. 가치로 생각하고 지향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 저것들이 좀 난리 날까? 아니 뭐 그 민주적 시장으로 지향해야 하고 정치에 들어서서 그렇게 했고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넣어요 그러면. 그리고 듣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와서 또 오늘 나갔다고 난리야. 근데요 그게 그 인터넷에 이렇게 좀 보면 민주당은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거기에 대해서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목요일 날 그거 하는 거 잘 결정해 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은 뭐 너무 국내는 좀 너무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해서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결정해 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은 예. 뭐 잘 안 됐을 텐데 예.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뭐 말을 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내용 결국 대통령보다 최순실이가 뭔가를 결정해 주니까 그걸 통해서 국정에 반영을 했고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요 대통령보다도 더 깍듯하기 예우예요. 대통령이 지지한 뭐 이거 말고 다른 녹취 파일을 보면요 대통령이 지지한 내용은 뭐 건성건성 대답하는 모습도 있어요 예예 뭐 이러고요 네, 네. 최순실이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되 과일 드세요 나토 드세요 이런 얘기하면서 말 끊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는 걸 보면 정호성 전 비서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최순실의 말에 더 무게감을 두고 그 최순실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 중국 칭화대 연설에 개입한 정황인데요. 보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제갈량 있지 않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조금 좀.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이 그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를 끌고 갈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반영됐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이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그 젊은이들이 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 앞으로 문화와 그 저기 인적교류 문화와 이 저기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今后通过文化和 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祝各位前途光明谢谢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마지막에 중국말로 끝내면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살짝 의견을 냈다가 네. 다시 최순실이 그냥 마지막에 중국말로 끝내라 했는데 중국어로 끝내라.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을 중국어로 딱 이렇게 끝내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아, 마지막에 갑자기 마지막에 중국어라는 건 좀 어색하지 않냐라고 네. 살짝 의견을 비치시면은 아니다 중국어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대목에서도 네. 또 쩔쩔 맨다는 게 이제 느껴지고요. 보면 의견을 내긴 내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내고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바로 네. 더 이상의 뭐 반박을 못합니다. 게다가 네. 정말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은 정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그대로 정말 읽었다는 점에서 네. 충격적. 저는 저희가 이 구성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떨까 이걸 넣어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최순실만 보면 지금 형이 어떻게 되죠? 확정된 지금 게? 확정된 네. 거는요.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3년형 확정받은 그것만 게 재판이 끝났고 예, 그것만 네. 재판이 끝났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이거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받은 거죠. 네. 이거 지금 계속 재판부에서 대법원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죠. 병합돼 있죠. 그렇죠. 네. 병합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또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권까지 같이 지금 병합돼서 심리 중이고요. 네. 지금 전망컨대는 빠르면은 다음 달 중순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지만은 그것은 다음 달 초가 돼봐야 알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학사 비리는 3년, 그다음에 네,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관련된 건 2심까지는 징역 20년 예, 최순실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